네,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1번째 강의입니다. 1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지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속을 이루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더라. 자, 계속해서 17장에서부터 큰 도성 바빌론, 또 창녀이자 한 국가 종교인 한 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도성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최종적인 그녀의 멸망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18장입니다. 말 그대로 바빌론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2절부터 1절은 설명할 것이 없고 2절에서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자, 이 도성은 이제까지 수많은 왕들과 민족들과 도성들을 무너뜨려왔던 그런 마귀의 올무였었죠. 큰 바빌론은 취하게 하는 잔과 같았습니다. 거기에는 음행과 가증한 것들, 즉 우상 숭배와 즉 영적인 음행과 또 육신적인 쾌락들, 그리고 종교적인 음행들, 즉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이 이 큰 바벨론에 동참한 것입니다. 만신전이 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땅이 그의 영광을 하나 지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마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깊은 구렁에 들어가야 되는 존재들인 마귀들은 공중에 있는 것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고 그의 수하에 있는 자들이 마귀들, 즉 그 악령들인 것입니다. 이 악령들이 활동하는 영역은 세상 그 자체, 또 사람들, 그리고 육신 안에서 마귀 들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종교, 정치, 사회, 문화, 학문,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직접적으로 자기가 이 모든 세상과 사람들을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마귀들을 조종해서 지금은 간접적으로 하죠. 사탄은 마귀들을 통솔하고 마귀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마귀들도 거점이 필요한 것이요.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마귀가 사용하는 거점이, 여기 방금 전에 종교와 정치 얘기를 했는데 이 중심지가 바로 큰 바빌론이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로마 바티칸이다. 여러분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하건 못하건, 동의를 하건 못하건 간에 실제로 이 교회 시대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온 것입니다. 20세기의 주요한 사건들에 이 큰 바빌론이 개입되지 아니한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이요. 1, 2차 세계대전, 그 후에 한국전쟁, 그리고 월남전, 그 외에 뭐 유고내전이라든지 많은 전쟁들에 이 바티칸이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입함으로써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나라들이 그 정교회라든지
모슬렘 같은 이 창녀교회의 경쟁자들이죠. 경쟁자들을 회유시키거나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너졌도다. 온갖 더러운 영을 속으려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속으려다. 더러운 영과 더럽고 가증한 새가 동격으로 언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령은 마치 새처럼 보이는 것이요. 악령이 곧 새는 아니지만 악령은 날벌레나 즉 파리, 모기 같은 날벌레나 혹은 새, 크고 작은 그런 불결한 새가 있죠. 불결한 새과 관련되는 것이요. 여기서 불결하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 가마우지라든지 뭐 독수리라든지 불결한 새들 같은 경우에 그 새들 자체가 불결하다기보다는 영적인 의미를 거기에 둔 것이요. 성경에서 정결한 새는 비둘기가 있죠. 성령을 상징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비둘기가 깨끗한 성령을 상징한다고 해서 비둘기 자체가 깨끗한 새는 아니에요. 얘도 더러운 새입니다. 더러운 새인데 영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정결하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더러운 새는 그 악령을 상징한다는 말이고 악령들의 활동이 새들의 활동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라는 말씀이 있죠. 그게 성경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새들은 마치 사람들 곁에 몰래 와서 엿듣는 존재같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요. 마귀는 새처럼 새처럼 말씀을 도둑질하죠.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주워 먹는 것입니다. 길가에 움직여서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다. 그 씨는 새들이 주워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가는 존재로도 성경에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부터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그녀가 너에게 준 만큼 그녀에게 되돌려주라. 그리고 그녀가 행한 것을 따라 두 배로 갚아주라. 그녀가 채운 잔에도 그녀에게 두 배로 채워주라. 자,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을 인한 포도주를 취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음행은 무엇이고 그녀의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음행. 성경에서 음행이라고 할 때는 영적인 음행이 있고 육신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 보통은 영적인 음행이 앞서고 육신적인 음행이 뒤에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적에 처음에 우상 숭배를 시작해서 육신적인 음행으로
발전했던 것입니다. 가능. 우상숭배와 육신적인 음행은 또한 결부되어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에서 기본적으로 안 그럴 것 같지만 다 그렇습니다. 불교도 굉장히 육신적인 종교였고 힌두교가 말할 것도 없고 다 육신적인 것이죠. 근데 순서는 어쨌든 영적인 것이 하나님을 떠나면 육신적인 음행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또 애초에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인 음행을 지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적인 음행에 동참할 때, 즉 그녀의 종교 체계, 종교 체제에 동참하는 경우에 육신적인 음행은 결국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비단 지금 캐톨릭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다는 일반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환란 때 이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음행에 가담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세벨로 언급되고 있는 2장에서 그랬었죠. 그 이세벨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100% 알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 종교, 그 캐톨릭 종교를 지금 이상으로 육신적이고 음행을 조장하고 음행을 퍼뜨리는, 적극적으로 퍼뜨리는 그러한 종교로 발전시킬 여선지자가 이세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하는 일은 이 종교에 속한 자들이 우상숭배와 간음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요. 음행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들은 이 두 가지로부터 철저하게 분리가 된 사람들이다. 나머지들은 이 미혹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형상에 절하지 않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사실 피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형상에 절을 하게 된다면 그 우상숭배도 하고 이세벨로 상징되는 이 간음에도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상인들이 그녀의 사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바티칸은 억만장자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티칸 억만장자, 바티칸 억만장자라는 책을 에브로 메나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다고 하죠. 왜 한국에 번역 안 됐지만, 그리고 이 바티칸이 소유하고 있는 군은 지구상의 어떤 세상의 어떤 기업보다도 대기업보다도 엄청난 것입니다. 당장 화폐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문화재들이 있죠. 그리고 뭐 각종 그 르네상스 시대의 그런 회화들이 있죠. 성화들이 있죠. 또 값비싼 건축물들과 또 장식물들이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성물 또는 그런 성유물이라고 숭배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의 가치는 말로 화폐 가치로서 환산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녀는, 즉 이 로마 캐톨릭 교회는 자신이 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볼까요? 카톨릭은 부자입니다. 억만장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부를, 자신이 부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많은 그 모략들을 획책하는 것이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라든지 또 그 울지마 톤지 그 신부가 있죠.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런 그 분쟁 지역에 가서 그 봉사하는 신부가 있고 또 뭐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지 이런 데서 캐톨릭이 활동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분쟁 지역에 가서 뭐 고아들에게 봉사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그 자기들 종교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하게 홍보 활동을 하죠. 영화를 그래서 할리우드에서 또 밀어준다. 할리우드에서 뭐 영화 미션 이런 영화도 있고 아마 요한 바오로 2세 뭐 각종 교황 영화들이 있죠. 거기서 주장하는 것들이 결국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우리는 나쁜 그러한 그 소위 그 빈민들을 착취하는 그런 나쁜 부자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론에는 항상 좋게 나옵니다. 바티칸이 억만장자라이고 자신의 부를 전혀 이 사회에 기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요. 당장 이태리만 하더라도, 바티칸이 위치한 이태리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선진국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거기에도 한국 이상으로 못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요. 특히 이태리 남쪽으로 가면 저 나폴리라든지 시시베라든가 남쪽으로 가면 굉장히 못 사는 사람들이 많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 그런데 예전에 뭐 거기 이태리에서 지진이 종종 나니까 지진이 났다고 하면 교황이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무슨 그런 재해 위문금 위로금 이런 걸 출연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못 들어보셨을 것이요. 바티칸은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속고 있는 것이요. 이 교회는 굉장한 부자이고 그 부를 어딘가 축적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이요. 스위스 은행에 들어있는지 아니면 어딘가에 땅을 파고 묻어놨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바티칸 밑에 금괴를 쌓아놨는지 누구도 모르죠. 근데 결국 대환란 때가 되면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이 이 세상에 알려질 것이요. 지금은 감추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언론들이 100% 캐톨릭의 편을 들어주진 않죠. 반카톨릭이 세력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개신교가 있고 뭐 미약하지만 정교회도 있고 모슬렘도 있고 또 무신론자들이 있죠. 공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캐톨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자신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럼에도 캐톨릭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언론을 주로 무신론이 또 장악하고 있죠. 진화론, 무신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리를 폭로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부자인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혹 교황이 무슨 차를 해외 순방을 할때 한국에 왔을 때 모닝차를 탔다. 뭐 미국에 갔을 때뭐 어느 검소한 행각을 보였다. 어디 그렇게 안 비싼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다. 이런 걸 뉴스에 내보내면서 우리는 근검절약하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천만에. 이 사람들은 특히 교황이나 그 대주교나 추기경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 사람이 소위 성직의 길로 들어선 다음에 다한 번도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말하자면 불한당들이죠. 불한당들이다. 땀을 흘리지 않기 때문에. 얘는 노동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계 평화니 뭐 빈부격차니 또이 종교의 자유니 이런 헛소리들을 잘도 주워 섬깁니다. 근데 그 사람들 자신은 한 번도 그러한 자기들이 주장하는 가치,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런 인권, 그런 그 빈부격차를 줄이자 뭐 이런 식의 구호를 자기 일생에서 한 번도 성취해보거나 이뤄본 적이 없는 그러한 불안당들인 것이요. 근데 사람들은 높으신 분이 이야기하니까 그저 눈물이 난다는 식으로 무지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요. 저렇게 고귀하고 높으신 분이 우리 같은 무지렁이들을 위해서 발언을 해주신다라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요. 그래서 캐톨릭은 거대한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의 덩어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민중을 현혹하는 것이죠. 포퓰리즘이 세계 정치를 많이 좌우를 하지만 캐톨릭만큼 이들의 천년 넘게 이 수법을 사용해서 민족들을 현혹해온 집단은 드문 것이요. 자, 그래서 이야기를 성경을 계속 보면 나의 백성들아 나오라라고 했습니다. 4절에서. 어떤 백성들이 나의 백성인가? 그래서 백성이라고 할 때는 교회는 아닌 것이요. 내 백성아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물론 독특한 백성입니다. 독특한 민족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왜 이스라엘일까요? 대환란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적그리스도가 7년 평화조약을 맺는데 그 평화조약을 맺는 주체가 적그리스도이고 적그리스도는 그때 캐톨릭을 대표하는 사람인 것이요. 그래서 카톨릭이 평화조약을 맺어주는 것이요. 7년 평화조약.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동적으로 이 캐톨릭의 그런 그늘, 우산 아래로 들어가서 보호를 받게 된다. 그게 전 3년 반에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이 종교의 위선적이고 이 종교의 타락한 면모를 받아들여서 친카톨릭에서 거의 카톨릭화 되어서 부패하고 타락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후 3년 반에 그러한 지독한 고난, 즉 야고보의 고난의 때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금같이 단련하려고 작정하셨는데, 야곱의 고난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단입니다. 연단하고 그 성도들을 배출하는 것이요. 그리고 거룩한 씨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 목적이 뒤집어져서 만일에 이스라엘이 카톨릭에 합해버리고 적그리스도의 종교에 그냥 다 가담해버린다면 이 대환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없어지죠.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이스라엘을 다 멸해버리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성도가 될 자들, 거룩한 씨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될그 사람들이 전부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에 가담하지 못하고 분리시키도록 역사하신, 분리되도록 여기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경고는 실제로 유대인들이 로마 캐토릭에 지배하에서, 그늘하에서 나가라는 그런 경고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14만 4천이 선포하든지, 다른 누가 선포하든지 간에 큰 바빌론에서 분리하고 큰 바빌론으로부터 나가라는 명령을 유대인들은 이제 듣게 될 것이요. 자, 5절,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자,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후보 로마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이죠.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이방인들의 때가 차는 그 환란 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이제 이방인들이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죄악이 충만해짐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고 밤에 유대인들을 다시 높여주시는 그 재림 때가 가까웠다. 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다. 이 그녀가 대표하는 것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 세력이죠. 어쨌든 로마 캐톨릭은 이방 종교니까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죄가 하늘에까지 찬 것입니다. 닿았고 꽉 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심판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6절에 그녀가 너에게 준 만큼 그녀에게 되돌려주라.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이요. 유대인들을 후 3년 반 때, 캐톨릭이 얼마나 심하게 박해하는가, 그거를 되돌려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녀가 행한 것을 따라 두 배로 갚아주라. 그녀가 채운 잔에도 그녀에게 두 배로 채워주라. 여기서 잔은 고난의 잔, 슬픔의 잔, 박해의 잔, 그런 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민족들을 미혹할 때는 그런 그 음행으로 찬 잔으로 취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에는 죽음과 같은 그런 죽음과 고난의 잔을 베풀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미혹의 잔도 베풀었는데 그것을 전부 되돌려주고 이 그녀 로마 캐토릭이 심판받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7절 그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기며 산 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 있고 과부가 아니로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기 때문이니라. 이로 인해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닥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물로 완전히 태워지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니라.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기며 산 만큼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 세월은 교회 시대까지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암흑 시대 로마 캐톨릭은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고 즐기며 살았었죠. 네, 종교개혁이 있기 전까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환란 때가 되면 또 그때처럼 아니면 그때 이상으로 자신을 즐기며 사치와 풍요를 만끽하게 될 것인데 그때 이 그녀는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런 말씀합니다. 여왕이라는 말은 자연히 하늘 여왕과 관련될 수밖에 없죠. 캐톨릭의 마스코트는 마스코트는 예수나 요셉이나 아니면 뭐 천사나 이런 존재가 아닌 것이요. 아기 예수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도 캐톨릭의 그런 주인공은 아닙니다. 캐톨릭의 상징이자 주인공은 하늘 여왕, 즉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 여신, 여자 마귀인 것이요. 원래 마귀는 여자 마귀가 없는데 캐톨릭이 여자 마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패망을 가져왔던 여러분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나오지만 이 하늘의 여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유다를 멸망시키셔야만 됐던 그런 우상숭배의 가증한 우상숭배 중에 가장 역겨운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왜 모든 종교들은 근본적으로 여신들을 다 품고 있습니다. 여신이 없으면 최소한 그 교회를 여신처럼 만들죠. 그래서 어머니 교회란 말이 여기 왜 사용되는가? 어머니는 성모 교회다라고도 하죠. 캐톨릭에서 운영하는 기관, 뭐 고아원, 양로원, 종합병원 이런 데는 전부 다 성모자가 대부분 붙죠. 왜 성모라고 붙입니까? 물론 그 하늘 여왕을 기념해서 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들 교회를 또 어머니 교회라고 부르죠. 성모를 섬기는 교회가 어머니 교회인 것이요. 그래서 개신교회는 개신교회라고 부르고 침례교회는 침례교회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로마 캐토릭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성모교회라고 그렇게 점잖게 부르기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근본적인 실체는 핵심적인 부분은 하늘 여왕 숭배이기 때문에 여자 마귀를 섬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자 마귀가 결국에 대월란 때 민족들을 미혹하는 창녀, 큰 창녀 바빌론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녀는 아주 사치하고 여왕으로 앉아있고 자신이 과부가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 교회의 남편은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는 물론 막강하고 자신의 때, 즉 그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막강한 권세를 자랑하겠지만 그가 쫓겨나고 불못으로 들어가면 이 여인은 결국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가 될 것이요. 그리고 과부가 됨과 동시에 이 여인 또한 지옥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이 교회는 지옥으로 던져질 것이요. 그러면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했기 때문이니라. 이제까지 모든 종교들이 이런 여신을 숭배했던 모든 종교들 다 비슷한 최후를 비참한 최후들을 맞이했었죠. 아직 최후를 맞이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이슬람 이것도 달의 신을 여신입니다. 이것도 여신 숭배에 속해 있고 결국 어머니 교회의 한 짝퉁에 불과한 것이에요. 애들은 그 이 카톨릭이라는 어머니 교회는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여인을 참칭하고 있죠. 머리는 12별에 있는 멸류관을 쓰고 해로 옷 입고 다른 발밑에 있고 이 여인을 자기 교회의 마스코트로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이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언니 동생 관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지 이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캐톨릭도 섬기고 이렇게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순진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 우상 숭배이고 여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름만 틀릴 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심판받는가? 8절에서 그녀의 재앙들을 하루 만에 닥칠 것이며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다.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을 강하시기 때문이니라. 자, 재앙은 하루 만에 닥칠 것입니다. 이 앞에서 16장, 그러니까 17장 16절에서 그 열 뿔이 창녀를 증오하여서 패망시키고 벌거벗기고 살을 먹고 불로 태우고 이 부분이 있었었죠. 사실상 이게 이거하고 같은 사건이라고도 보입니다. 같은 사건으로도 보이는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 것이요. 그러니까 불로 일단 태워지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 던져진 것이요.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지옥으로 내려간 도성의 대표적인 상징이 대표적인 그런 예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죠. 문자적으로 사회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먼저 불벼락을 맞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불태워지고 그 다음에 가라앉았습니다. 예. 근데 언제 어떻게 가라앉고 이런 언급 없고 창세기에는 불태워지고 연기가 나오고 여기까지만 말씀하고 그 뒤에 아마 바다가 형성되고 밑으로 가라앉았을 것이에요. 예, 큰 바벨론도 유사하게 먼저 적그리스도가 여기에 불을 넣는 것이죠. 그래서 다 태워지고 그래서 8절에서 말씀하는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만에 닥치고 즉 불로 완전히 태워진다는 것은 이 17장 16절에 열 뿔이 행하는 그러한 잔혹한 일을 언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이요. 그래서 18장은 그 17장의 사건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녀와 더불어 행하고 즐기며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볼 때 그녀를 위해 울며 애곡하리니 그들은 그녀가 당하는 고통이 두려워 멀리 서서 말하기를 슬퍼도다 슬퍼도다 큰 도성 바빌론이여 견고한 도성이여 일시에 너희 심판이 임하였구나 라고 하리라.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를 인하여 울고 애통하리니 이는 이제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니라. 자, 사업가들, 상인들이 이 도성의 멸망 때문에 낭패를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성, 즉 큰 바빌론은 상업적인 도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종교적인 도성이기에 앞서서 이 도성은 매우 상업적인 도성이었습니다. 즉 그 홍콩이나 아니면 도쿄나 상업적인 도성들이 있죠. 예. 그 종교적인 도성들은 또 따로 있는 것이요. 종교의 성지들 있죠. 메카, 메디나, 또 예루살렘 이런 도성들은 종교의 중심지라고 여겨지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딱 엄격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업의 중심지에도 종교적인 중심지가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큰 바빌론 같은 경우가 두 가지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종교의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는 정치와 모든 것의 중심지가 될 것이요. 근데 이 도성이 하루에 심판받는다는 것은 이 도성이 중심이 된 모든 세상이 심판받는 것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성이 심판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17장 16절에서 이 도성이 불태워지고 또 이 본문 8절에서 이 도성이 태워지고 이런 이 그 환란이 끝나기 전에 있을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또다시 경고하시는 것이요. 이제 세상은 이렇게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큰 바빌론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말 것을 또 참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재림이 있을 것이요. 재림하시면서 이 도성은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즉 지하 그 땅 밑으로 내려갈 것이요. 그것이 21절에서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자, 9절. 그녀와 더불어 행함하고 즐기며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로 연기를 볼 때 그녀로 인해 울고 애곡하리니 행함하고 즐기며 살던 땅의 왕들이라고 했습니다. 통치자들이 특히 이 도성의 덕을 많이 보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상인들이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들의 그런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결국 상업적인 도성을 끼고 그 도성을 끼고 장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세계는 단일화된 또 경제와 정치가 특히 경제가 단일화된 세계죠. 그래서 교역이 없으면 나라가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교역이 필수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같은 나라도 교역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결국에 서로 통상을 조약을 체결하고 FTA라고 하는 이걸 왜 체결하는가? 자유무역을 위해서.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잘 사는 그 선진국 선진국들에 대해서 자유무역을 통해서 이들의 부는 더욱 축적되고 나머지 나라들은 이 나라를 통해서 자기들도 콩고물을 얻어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발전. 근데 문제는 이 교역이라는 것이 선진국들 위주로 짜여진 판이기 때문에 그 개발도상국들은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지금 불평등 무역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원산 그런 그 자원의 그런 주산지들, 원산지들,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나 광산물이나 이런 원산지들은 이익을 별로 보지 못하는 것이요. 그런 나라들은 경제 발전을 길게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착취 구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그리고 이 착취 구조에는 이런 독재자들이 한몫하고 있죠. 개발 도상 국가들의 독재자들은 자원을 수출하면서 선진국들의 자원을 대주면서 자기들이 그런 이익을 다 빼가는 것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별로 주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울며 애곡하는 이 왕들, 땅의 왕들은 바로 이제까지 이 큰 바빌론이라는 이런 소위 문명국, 그 인류 국가들을 통해서 자기 부를 축적했던 그런 말하자면 이 세상 왕들과 통치자들인 것이요. 또 대통령들 이런 자들이 이제는 장사할 길이 막혔기 때문에 나도 더 이상 부를 축적할 수 없겠다고 슬퍼 우는 것이요. 10절 그녀가 당하는 고통이 무서워 두려워 멀리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너희 심판이 일시에 임하였다. 11절 땅의 상인들도 그녀를 인해 울고 애통하니 이제 이제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니라. 자, 이 큰 도성 바벨론이 그토록 중요했던 이유는 그녀의 백성들이 구매력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 자연 증가를 꾀하는 종교가 몇몇 있죠. 자연 증가를 교세 증가. 이것이 1번이 넘버원이 모슬렘이고 넘버2가 캐톨릭인 것이에요. 근데 모슬렘은 자연 증가를 통해서 교세 확장하는 것을 이 캐톨릭한테서 원래 배운 것입니다. 원래 여기서 쓰는 것이 피임, 금지, 낙태 금지. 그래서 인구 증가를 통해서 확산을 시키는 것이에요. 저 미국 같은 나라도 언제부터 캐톨릭화가 급속하게 진행된지 여러분이 아십니까? 멕시코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함부로 막 넘어오죠. 근데 멕시코 같은 나라는 원래 자연 환경도 좋고 땅이 좁은 것도 아니고 그 농산물도 잘 나고 그런 혜택받은 환경인데 왜 그 멕시코 사람들은 죽어라고 이 미국으로 건너가려고 애쓰는지 아십니까?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또 지탱하기 어려울 만큼 빨리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캐톨릭이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인구 통제를 전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집에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자식을 흥부자식처럼 그렇게 막 낳죠. 먹고 살려니까 결국에는 그 불법 이민자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모슬렘들도 똑같은 처지인 것입니다. 자식들을 한정없이 낳는 것이에요. 교육도 못 시키고 직업도 구할 수가 없고 결국에 할 일은 불법 이민자로 배 타고 건너가는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모슬렘의 이맘들이나 캐톨릭의 이런 지도자들이나 예수회나 이런 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좋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이런 이민자들이 자꾸 선진국 그 원래 프로테스탄트 지역이었던 그런 곳으로 자꾸 넘어가죠. 그러면 거기에 자기들 신도가 늘어나는 것이요. 그 원래 개신교가 강세였던 지역에 그 불법 이민자, 캐톨릭의 그런 불법 이민자들이 자꾸 넘어가서 나중에 정착하고 주민화되면은 거기가 캐톨릭 나라, 주가 된다든지 캐톨릭 나라가 된다든지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분명히. 그러면 길게 볼때전 지구를 자기 종교가 먹어버릴 수 있는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 피임 금지하고 낙태 금지하고 토끼처럼 많이 자식을 낳게 조장하는 것이요. 이게 인구가 곧 전쟁이다. 사실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인구가 많은 나라가 전쟁에도 강하죠. 자, 근데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그 종교 교세 확장인 것이요. 이런 식으로 교세를 확장했던 모든 종교들은 다 마귀의 종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종교를 확산시키라고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땅에 들여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지, 그 이방인들을 숫자로 압도해서 그들을 정복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들보다 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들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셨지. 또 그들이 별과 같이 많아지고 바다 모래같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남은 자들만 구원한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숫자라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아주 하찮은 것이요. 근데 이 사람들, 또 모슬렘, 또 캐톨릭, 이 사람들은 사람의 그 숫자를 믿는 것이요. 머리 숫자를 믿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려는 그런 못된 사상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교들은 인구가 일단 폭발하다 보니까 육아, 양육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은 자원이 소모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결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자식을 많이 낳으니까 결혼도 많이 할 수밖에. 그래서 그와 관련된 모든 산업들이 발전하게 되어 있는 거죠. 소비재 산업들이 엄청나게 발전한다. 가령 중국과 같은 나라도 지금 산화 제한을, 공산당에서 산화 제한을 그동안에 했었기 때문에 그 중국이라는 나라의 구매력이 그렇게 높게 평가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뭐 캐톨릭권에 속한 남미, 뭐 브라질 혹은 그 주변의 중미의 나라들을 보면 거기 산화 제한 안 하니까 인구 폭발하죠. 그런 나라들은 사람들이 구매력이 있다고 평가하는데 중국은 워낙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동안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구매력이 있지만은 이 산화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한국 같은 나라도 물론 캐톨릭 국가는 아니지만 인구를 늘려야 된다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숙제에 부딪혀 있는 것이죠. 인구가 1억이 최소한 돼야지 한국이라는 나라도 인구가 최소한 1억은 돼야지 내수 시장을 가지고 그긴 미래를 도모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일본도 인구가 1억이 넘기 때문에 그 외부 경제 환경이 자꾸 변화가 되어도 그 내수의 힘으로 어떻게든 버텨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한국은 인구가 너무 적다 하는 것이 고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를 늘리자는 것이 그 하나님 뜻과 어긋난 것은 아닌데 문제는 이 종교는 그거를 무기로 삼아서 자기들의 교세를 확장시키는 그런 사탄적인 목적에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도성이 망할 때그 도성을 유지시키고 지탱하던 그러한 소비재 산업들, 사치품 산업들, 이런 향락 산업들, 이런 것이 같이 멸망하는 것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그 상품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색 옥합과 비단과 주홍색 옥합과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제품과 아주 진귀한 각종 목재 제품과 노 제품과 철 제품과 대리석 제품과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과 마차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들이라. 레온이 멸망하던 과일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며 또 온갖 기름지고 빛난 것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니 결코 다시는 그들을 찾지 못하리라. 상품들이 목록이 언급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고 금과 은과 보석, 진주, 그러니까 귀금속들에 대한 것인데
세계 귀금속 시장을 좌우하고 있는 그런 큰 손이 바로 유태인들이죠. 유태인들이 그 다이아몬드 쪽을 특히 집중해서 또 금도 말할 것도 없고. 네. 원래 그게 민족적인 특성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막 또 성전을 조성하고 성전 경배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온갖 그런 그 금은 보석들로 치장하고 또 각종 세공하고 이런 기술이 그때 발달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게 남아 있어서 지금 귀금속 쪽에 유태인들은 감각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들을 첫 번째로 언급되는 걸 보면 사치품이 가장 가치가 높게 부여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대관령 때가 되면 하루 먹을 양식도 부족하고 그런 절박한 상황, 그것이 우리 앞서 6장에서 보았었죠. 6장에서 셋째 봉인을 여실 때 검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올 때 기근이 나왔었습니다. 밀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이러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기근에 처해 있는데 왜 사치품이 이 도성에서는 첫 번째로 넘버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을까? 이게 좀 의문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부가 한 대로 편중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렇게 세월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란 때라고 해서 다 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사치에 빠져있는 사치와 향락으로 세월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 또 야고보서에도 나오죠. 야고보서의 부자들이 그런 잔혹한 짓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특히 잘 나오죠. 제가 5장을 읽지는 않겠고 5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까지가 그 부자들이 대환란 때 어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증해 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행동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황색 옷감, 비단, 자주색 옷감. 주로 이태리라는 나라가 이 패션이 굉장히 발달해 있죠. 그왜 거기 그 나라가 패션이 발달했는지 아십니까? 그 거기에 신부 사제들 또 추기경 이런 교황 이런 사람들이 옷을 굉장히 화려한 옷을 많이 받고 있죠. 의식할 때마다 여러 가지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장식하는 것도 굉장히 정교하고 굉장히 그 화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산업이 예전부터 발달했었던 것이요. 중세 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그래서 이태리는 패션의 명가가 된 것입니다. 그 나라는 그 유명 명품 브랜드도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딱 떠오르게 되는 것은 이태리 바티칸 로마 이쪽이 딱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자주색 주홍색 옷감은 이 성직자들 자기들이 그 성직자들이 쓰는 그러한 의상들입니다. 그것과 관여가 되어 있다. 각종 향목, 상아 제품, 진귀한 목재 제품, 노 제품, 철 제품, 대리석 제품. 자, 그 교회당을 그렇게 화려한 제품, 그런 말하자면 미술 작품들로 장식해 놓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이고, 성도들은 주님께서 그 안에 영으로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모임의 장소가 화려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요. 근데 오늘날의 라오디케아 교회는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이 하나의 산업이 되다시피 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일단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면, 그러니까 교인들이 숫자가 늘어나면 건물은 무조건 화려해지고 내부도 무조건 총천연색 화려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수순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적도 없지만 스테인드 글라스라든지, 그러니까 옛날에 로마 캐톨릭 성당에 장식하던 그런 생유리 있죠. 그런 스테인드 글라스라든지, 거대한 그 십자가 형상을 안에 세운다든지, 또그 미사 제단 비슷한 것을 만든다든지, 이런 걸다 똑같이 따라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치품들, 그런 예술품을 가지고 장식하는 것이요. 누가 보기 좋으라고 그래 건물과 예배당을 그렇게 장식할까요? 하나님 보시기 좋으라고 하는 목적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그걸 감상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사치하고 부유하고 또 영적으로 벌거벗고 미지근한 그 라오디케아 교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런 사람 숫자의 힘으로 이런 화려한 건물도 짓고 이러한 화려한 장식도 하고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든 화려한 교회들은 결국에 무엇이 되죠? 대환란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대환란이 오면 적그리스도는 많은 교회들을 자기의 교회로 접수할 것이죠. 아니면 자발적으로 거기에 헌납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초대형교회, 대형교회 그런 것들을 다 지어놓고 아주 고래 대궐 같은 그러한 교회 건물들을 지어놨는데 누가 다 그거를 접수하죠? 마귀의 자식들이 쓰는 것입니다. 예.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시대가 어떻고 이런 건 전혀 상관없이 교회만 화려하면 되는 것이에요. 계피와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기름과 자 이제 식품 종류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종류들은 전부 성막에서 음식 제사를 드리는 것과 다 관련된 것들이고 물론 사람들이 일용할 일상 양식이기도 합니다. 근데 식품들이 음식들이 제일 후순위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그것을 보면 이것은 부자들의 기준으로 말한 것이요. 가난한 사람들은 순서가 이렇게 안 되고 먼저 먹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사는 데가 그 다음 순서가 되겠죠. 근데 순서가 먹는 것이 다음이고 마지막으로는 또 무엇이 언급되는가? 말과 양 짐승들과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사람들이 혼들이라. 예, 짐승들과 양과 말과 이건 양과 이건 잡아먹는 것도 쓸 수 있고 말과 마차와 이거는 자동차 운송 수단 그리고 노예 소위 머슴 종 그러니까 지금도 노예 제도가 지구상의 상당 부분에서 허용되고 있죠. 앞으로 대환란 때도 또 노예 제도가 전면적으로 다시 나올 것이에요. 그때는 적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노예로 만들어서 무엇을 하는가? 노동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교환 가치로서의 노예가 여기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 상업적인 도성인 바빌론은 단순한 이 시대의 어떤 그 화려한 도시를 상징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노예 제도가 부활하고 그 노예 제도를 기반으로 민족들을 착취하고 억압해서 자신의 부를 쌓아 올리는 그러한 가증스러운 도성 즉 고대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 같은 그런 도성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고대 로마가 있던 자리에 지금의 바티칸이 있고 바티칸이 나중에 이 큰 바빌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옛 로마 제국의 그런 모습이 여기서 재현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14절 내 혼이 열망하던 과일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며 또 온갖 기름지고 빛난 것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니 결코 다시는 그들을 찾지 못하리라. 그늘에 있는 치관이란 상품들의 상인들이 그녀가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슬퍼도다 슬퍼도다. 세마파 자주색과 주황색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한 큰 도성이여 그처럼 막대한 부가 일시에 황폐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모든 선장과 모든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가 멀리 서서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보고 말하기를 이 큰 도성 같은 도성이 또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니라. 그리고 그들은 티끌을 자기들 머리 위에 뿌리고 소리질러 울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슬퍼도다 슬퍼도다 큰 도성이여 바다에 배를 가진 모든 자가 그녀의 값진 상품을 침범했는데 어찌 일시에 그녀가 황폐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니. 자, 또 반복적인 말이기 때문에 여기는 설명할 것은 따로 없고 바다의 선객들, 선장들, 선원들 이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성은 바다에서 멀찌감치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주 깊은 내륙에 있는 그런 도성은 아니고 바닷가에 있는 도성입니다. 로마가 그렇죠. 실제 바빌론이라고 하면 그 바빌론은 멀찍이 바다에서 보기엔 좀 그렇죠. 멀죠. 그래서 이거는 로마라고 우리가 봐야 되고 나중에 큰 바빌론이 될 그 로마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선장과 선원과 선객들과 바다에서 장사하는 자들 자 그들은 아직까지는 이 사건이 있기 직전까지 이 도성에 대해서 그런 사치품을 공급하고 식료품과 또 그 의복들과 이런 것들을 교환하고 공급하던 그러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아직까지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성은 그 전혀 예고 없이 한순간에 갑자기 이들에게 멸망이 닥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멸망시키는 것은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고, 사탄은 17장 16절에서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거벗기며 살을 먹고 그렇게 그녀를 심판에 넘겨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도성 같은 도성이 또 어디 있겠는가? 지금은 많은 사치하고 부유한 도성들이 있어서 어떤 한 도성이 멸망한다고 해서, 한 대도시가 멸망한다고 해서 온 세상이 통곡할 일까지는 아니지만, 이때가 되면은 이 도성만이 아주 황폐한 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치스럽고 아름다운 도성으로 남아있는 것이요. 자, 20절부터 너 하나님과 너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그녀를 위하여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너희 원수를 갚아주셨기 때문이로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빌론이 이처럼 세차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또 하프타는 자와 음악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어떤 공예에 종사하는 장인일지라도 다시는 내 안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맷돌 소리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또한 촛불의 빛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할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는 내 상인들이 땅의 귀인들이었으며 내 마술로 모든 민족들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니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보였느니라 라고 고하니라. 자, 하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늘은 이 도성의 멸망으로 인해서 심히 기뻐한다. 이 도성이 왜냐하면 하늘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원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실제 피부에 잘 와닿지는 않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라오디케아 시대에 살고 있고, 이 도성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은 주로 두아티라, 사대,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주로 이 도성 때문에 큰 고난을 겪었었죠. 물론 필라델피아 시대에도 어떤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은 고난을 겪었고, 그러나 대부분 이 라오디케아 시대인 끝에 살고 있는 한국의, 특히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이 도성 때문에 크게 피해를 받다거나 이런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암흑시대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자유롭게 이 땅에서, 한국은 자유롭게 믿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으니까. 한국은 캐톨릭 국가가 된 적이 없었고 캐톨릭이 어떤 흉악한 일을 했던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잘 안 와닿지 않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지만, 수많은 앞서간 성도들, 앞서간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이 도성의 잔혹함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고문받기도 했었던 것이요. 그래서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셨다라고 말하는데, 물론 이 원수를 갚아주신 것은 환란 때 죽임을 당한 그 환란 성도들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21절, 힘센 천사가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라고 했습니다. 큰 도성 바빌론이 세차게 던져져서 다시는 보이지 않는다. 그 심판은 그 강력한 지진인데, 16장에 나왔었죠. 16장 18절, 19절, 20절. 그러니까 16장 18절로 20절에 엄청난 지진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데, 그 지진은 재림 때 있을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센 천사가 맷돌 같은 돌을 던질 때, 즉 이 도성은 땅 밑으로 가라앉고 마치 그 에수비우스 화산에 의해서 그런 화산재 밑에 들어간 그런 폼페이 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도성의 기억을 아주 멸절시키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22절, 하프 타는 자, 음악 하는 자, 피리 부는 자, 나팔 부는 자. 자, 하프는 좋은 악기라고 했죠. 그리고 피리나 나팔도 성경에서는 나쁜 악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악기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악기인 것이요. 네, 여기서 하프 타는 자들, 피리 울고 나팔 부는 이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 악기들로 무엇에 대해서 영광을 돌렸을까요? 마귀를 섬기고 적그리스도를 찬양하는데 그걸 썼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치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의 그림자 격인 인물인 느부칸네살이 등장해서 자기의 형상을 세우고 그 형상 앞에서 자기 모든 신료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경배를 드리도록 강요하죠. 그래서 그 경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각종 그 당시 알려진
대표적인 악기들이 다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3장 몇 구절에 나오는데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때 모든 사람들이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터리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엎드려서 느부갓네살의 세운 금상에 경배하더라. 자, 여기 물론 하프와 피리와 나팔도 등장했습니다. 제일 앞에 등장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원래 지으신 좋은 악기를 가지고 저 그리스도의 그런 가증스러운 멸망의 가증한 형상에 절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노하셨죠. 그리고 이 뒤에 장면에 다니엘서 이 뒤에 장면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풀무불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이건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창조된 좋은 것들을 가지고 마귀를 섬겼기 때문에 이제 이 도성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이요. 어떤 공예에 종사하는 장인일지라도 찾아볼 수 없다. 자, 원래 공예라는 것, 그 전통 공예, 뭐 도자기 혹은 목공품 아니면 노제품 이런 공예를 장인들이 그 장인 자격을 받아서 전수를 하죠. 그 예전의 장인들은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원래는 이 불교나 그런 기타 종교에서 그런 형상들을 만드는 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많이 그쪽으로 이게 종사했던 것입니다. 그게 가업으로 이어져 왔던 것이죠. 형상을 만들고 조각하고 이런 쪽으로. 나중에는 발전해서 여러 가지 문화재가 되었지만은 지금은 문화재로 취급하지만은 그때 옛 시대에는 그것이 결국에 우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도 이렇게 미술가들이 많이 육성되었었죠. 르네상스 시대에 지금은 그냥 천문학적인 그런 금액을 자랑하는 문화재가 되어서 남아있지만은 사실은 그게 전부 마귀를 섬겼던 것이에요. 이게 하늘 여왕을 드높이는 그러한 마귀의 작품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걸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지구 최후의 날을 위해서 그런 그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런 미술 작품을 어디 지하 벙커로 옮긴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다 보고 계시다는 걸 그 사람들은 모르겠죠.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안목에서 볼 때는 안목에서는 그러한 과거의 그런 덧없는 그런 로마 캐토릭의 미술 작품이 성경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에서 무슨 재난 영화 그런 영화에 보면 뭐 성경을 킹제임스 성경을 보존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무슨 시덥지 않은 무슨 뭐 다비드상이니 이런 거 얘기만 나오죠. 사람들이 같이 부여하는 그 안목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것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와도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들의 작품을 그걸 예술이라고 하면서 그 예술 작품을 또 신으로 숭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는 내 안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맷돌 소리도 더 이상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라 아닌 것이니라. 맷돌이라는 것은 예, 쉽게 말해서 그 공장을 돌릴 때 기계 그 모터 돌아가는 그런 소리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요. 예, 그 대활란 때가 되면 짐승의 형상을 많이 찍어내야 될 것입니다. 대량 생산해야지. 전 세계 수십억 사람들이 짐승의 형상에다 다 절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만들겠습니까? 13장에서 적그리스도 형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죠. 그 형상을 만드는 장인들이 있고 그 장인들로도 부족해서 공장에서 이렇게 기계식으로 찍어내는 것이요. 뭐 이게 이렇게 그 자기들이 그 성전에다 놓고 경배하는 것도 성전들에다 놓고 경배하는 것도 있고 뭐 그 손바닥만하게 만들어서 예, 어디 걸고 다니는 것도 있고 집안에다가도 세워놓고 뭐 부적으로도 쓰고 예?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무수하게 찍어내는 것이요. 자, 그래서 맷돌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예, 악인들이 쟁기질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3절 촛불의 빛도 더 이상 내 안에서 비치지 않을 것이며 신랑과 신부 염정도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다. 촛불의 빛 원래 촛불이라는 것은 성막에 켜놓고 그 제사장들이 섬기도록 그 도와주는 것이 촛불인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촛불을
앞서 2, 3장에서는 그런 그 일곱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시키는 것을 이 촛불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촛대에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촛불의 빛이 언급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좋은 의미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 로마 캐톨릭의 그런 성당에 가면은 촛불을 또 엄청 켜놓죠. 또 여러분이 뭐 요새도 뉴스에 보시거나 하면은 뭐 Pray for Paris 하면서 파리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면서 촛불 켜놓고 기도하죠. 모슬렘들도 Pray for 어디 어디 하면서 예, 기도하자고 할 때 촛불 켜놓죠. 한국에서는 그 좌파들이 촛불시 하죠. 촛불시. 촛불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요? 그게 그 영적인 의미가 여기서 발견되는 것이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촛불이 의미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그 사람의 영이라는 것이 영. 영이 촛불이다. 또 성령은 아니 촛. 성령은 촛대와 촛불로서 이렇게 상징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영을 가지고 뭔가에게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내 영을 누구에게 바치나이다 하는 것이 촛불 켜놓고 뭐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 영이 여기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촛불 시위한다. 그 사람들이 그 우리의 영적인 파워를 과시하겠다. 뭐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죠. 우리 영은 하나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촛불을 비치라는 것은 결국에 캐톨릭의 성당에 켜놓는 그런 촛불과 같은 의미가 될 것이요. 신랑과 신부 음성도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다. 예, 우수한 결혼, 잡혼, 예, 또 이 시대의 불법적인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은 형태의 모든 결혼들 있죠. 일부 다처제, 캐톨릭에서는 아니 캐톨릭이 아니라 모슬렘에서 하고 있고 몰몬교에서도 하고 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 현대인의 생활 양식 생활 방식이라는 그러한 빌미로 수많은 불법적인 일들이 자행되고 있죠. 그 대화를 할 때에도 결국에 자기들 이전에 해왔던 식으로 또 하는 것이요. 과거의 인구 증가를 통해서 종교 자기들 종교를 전 지구상에 퍼뜨리겠다. 대화란 때도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여기서 신랑과 신부는 물론 그런 의미도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또 불법적인 결혼도 할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이라든지 또 계시록 12장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그 별들 천사인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인들과 불법적으로 혼인하고 하여간에 그런 그 불법적인 관계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다 타파하시겠다. 내상인들이 땅의 귀인들이었으며 마술로 모든 민족들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니라. 상인들이 땅의 귀인들이다. 상인이 귀족이 되는 세상. 그 예전에 르네상스 시대에 상인들이 지위가 제일 높았던 곳이 이게 밀라노, 피렌체, 베네치아 이런 그 북 이탈리아 지역에 거기에 그 길드들이 형성되고 거기에 베네치아 공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상인들이 통치자였었습니다. 상인들이 지배자가 된 경우에 네, 그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가? 네 마술로 모든 민족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상인들이 통치하는 나라인 경우에 미신에 취약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려하고도 좀 연관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고려는 왕건이 세웠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상인 집단과 좀 관련이 된다 이렇게 지금 기억이 되는데 상인 쪽하고 좀 관련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인들이기 때문에 그 상당히 미신적인 그 불교를 받아들여서 상당히 그 나라를 미신으로 채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사례를 우리가 찾는다면 상인들이 중심에 된 그 사보나롤라 여러분이 그 종교개혁 시대 이태리의 종교개혁자 중에 하나였던 사보나롤라가 있죠. 뭐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것도 피렌체일 것이요. 베네치아인가 피렌체인가 피렌체일 것이요. 거기에 종교 개혁, 그러니까 온전한 그런 신교의 종교 개혁이 아니라 그 캐톨릭의 엄청난 미신과 불법적인 그런 마술과 이런 것들을 척결하려고 굉장히 애썼던 사람이죠. 근데 그 나라는 굉장히 그 상인들이 지배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렇게 문화가 발달한 나라였던 것이요. 그런데도 미신이 엄청나게 창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 상인들이 지배하면 미신이 팽배한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얘기죠. 어쨌든 이 상인들이 땅의 귀인들이었으며 이 상인들을 마치 그 오늘날의 빌 게이츠나 또는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상인들이 귀인이 되는 시대는 지금만 할 때가 없었었죠. 과거에는 필라델피아 시대에는 별로 그렇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인문학이라든지 또 자연과학이라든지 모든 가치가 결국 그 과학자들이라든지 인문학자들이라든지 철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전부 위에서 오더를 내리는 사람들은 전부 상인들이다.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금권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은 이 대활란의 이런 언급이 되는 이 시대하고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고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서 살아야 모든 사람들이 피가 그녀 안에서 보였느니라. 예, 물론 아담 때부터 카인과 아벨 때부터 지금까지를 다 얘기하자면은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녀 안에서 보였느니라라고 할 때 이 그녀가 예, 그 고대 바빌론에서부터를 다 얘기하는 것이라면은 그리고 그 바빌론 종교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라면은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빌론 종교가 모든 종교로 다 가지를 치고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두 개의 바빌론, 알렉산더 히슬롭이 쓴 두 개의 바빌론이라는 책에 보면 그러한 그 바빌론이 어떻게 해서 전 세계로 문화와 종교를 퍼뜨렸는가 하는 것을 그 역사적인 증거들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을 다 포함해서 말하자면 이 바빌론이 예,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이 뿌리가 되었고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저지른 그러한 종교 전쟁, 살인, 음행,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원천이 다 그녀 안에 있었다라고 하면 예, 말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그녀는 단순히 바티칸인 그녀를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그 바빌론 종교를 계승한 그 여인을 말하는 것이요. 그 여인을 그 바빌론 종교를 계승하는 그 여인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앞부분에 보았던 2장에서 보았던 그 이세벨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좀 주석 없게 되기는 했지만 18장을 마무리했습니다. 큰 바빌론의 심판. 자 이 심판이 있은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와 그의 무리를 심판하는 심판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 심판으로 인해서 이 세상 전부는 드디어 끝을 맺고 20장부터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20장 한 장으로만 간략하게 넘어가고 사실 실질적으로 그 계시록 본문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어떤 많은 설명은 없습니다. 천년왕국은 잠시 언급될 뿐 곧 영원시대가 도래하는 것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1차적으로 우리가 제일 그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주제는 대환란, 야곱의 고난의 때, 그리고 재림인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 뒤에는 천년왕국이 수반되는데 그 뒤에 우리가 또 눈길을 끄는 한 가지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러한 도성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 해당하는 교리적인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길을 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